반갑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듣고 있었는데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오늘하고 날짜가 똑같죠? 10월 31일 신학자요 가톨릭 사제였던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구원은 종교적인 또는 선행적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그 신학적인 원리를 성경에서 발견하여 그것을 가지고 그때의 유일한 교회요 교단이었던 천주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날 마틴 루터는 위텐베르크 성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 논조의 그 논제를 붙였는데 그것은 교황이나 누구를 비난하려고 붙인 것이 아니고 위텐베르크 대학의 오랜 전통이었던 정기 세미나 토론 주제로 그것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즉 면죄부가 과연 본인은 물론 돌아가신 조상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걸었던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천주교는 아주 타락해 있었고 교황이 종교적인 권력은 물론 정치적인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또 부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온갖 사치와 전시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었고 또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1500년대 초부터 시작했던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자금 충당을 위해서 면죄부를 대대적으로 판매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직까지 판매했어요. 성직이 뭔가 하면 주교의 자리를 파는 것입니다. 주교들은 그때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자였고 자기 관할 구역 안에서 이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교 자리를 빚을 내서라도 교황청에다가 돈을 주고 주교 자리를 살려고 하는 주교들이 줄을 서 있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면죄부를 팔았는가 하면 이 현세에 있는 자손들이 동전을 가지고 땡그랑 동전을 딱 떨어뜨려서 헌금함에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직행을 한다고 했는가 하면 더 심하게는 성모 마리아를 성적으로 범하였다 할지라도 면죄부를 사면 깨끗이 벌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틴 루터가 그 논제를 내걸고 이거 한번 토론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마틴 루터 자신도 그때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당시 발전된 인쇄술을 타고 불과 14일 만에 이것이 독일 전역으로 퍼졌고 스위스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황제가 얽혀가지고 장사 속에 들어있던 이 천주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교황청에 대한 반박문으로 이 루터의 95개 논조를 받아들이면서 들끓기 시작하여서 마침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시작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주교는 선행으로, 고행으로, 그리고 천주교의 전통을 지킴으로, 더 나아가서는 면죄부를 삼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루터는 신학자요 신학교 교수로서 성경을 볼 때에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은 예를 들면 디도서 3장 5절 뭐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제가 세 개만 보여드릴 텐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로움으로 하셨다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는 말씀, 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이 다섯 가지의 기치를 내세우고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사실상 종교개혁이란 말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교회개혁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 개혁이라기보다는 성경의 그때로부터 이미 1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원래 있던 원리를 찾아내는 회복이지 개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서 볼 때 교회 바른 신학 회복 운동이 바로 마틴 루터가 시작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종이었습니다.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고, 그러한 루터와 그의 후예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정말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또 종교개혁자들에게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핵심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어떤 전통과 교리와 관습에 가려워서 보이지 않던 것을, 그것을 그 진리를 발견하고 부각시켜서 교회를 혁신하고 갱신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그 16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에도 다른 교회 갱신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1792년 침례교 목사 윌리엄 캐리, 영국의 윌리엄 캐리가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다른 민족, 다른 이교도들한테도 꼭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해외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그것이 읽는 사람들 속에 눈에 들어오질 않았었다고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그 세계 선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성경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교회 갱신이요, 교회 회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20세기 초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있던 성령운동, 윌리엄 시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성령운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성령운동, 오순절 운동, 이것이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갱신했습니다. 요새는 뭐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뭐하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낯선 것이 아니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것이 없었다니까요. 성부, 성자는 강조하는데 성령 그렇게 별로 안 했다고요. 그러나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저렇게 내려가고 있고 하지만 유럽에서도 성장하는 유일한 교단은 오순절 교단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오순절 교단이 또한 전 세계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넣어주고 교회를 갱신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야 되고 갱신되어 가야 된다. 즉 말하자면 그 어떻게 성경에 와 있는 진리를 다시금 찾아내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 하는 운동들을 우리는 해왔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새로이 부각되어서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시킬 분야가 무엇일까? 아직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보지 못해서 교회를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굳이 우리가 이름을 종교개혁으로 붙인다면 그 종교개혁이 뭐가 있을까? 어떤 주제일까? 어떤 분야일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놀라셨어요? 천주교도 구원의 얘기를 그렇게 구원의 얘기만 했지만 구원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요새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전도가 개교회 성장을 위해 수단화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가 교회 성장 욕망과 맞물리면서 성령적 전도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교회가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하고 있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 그런 그 여론조사가 있었고, 전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인가를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하면 교회가 성장하겠지만 개교회 성장하라고 주님께서 전도의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닌 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주님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교회 교회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몇몇 구절에 대한 전도 명령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분이 제자 훈련시킨 전체가 전도와 직결되어 있고 전도가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그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책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신약 성경은 전도를 하는 중에 전도를 위하여 쓰여진 책이 복음서요, 사도행전이요, 바울서신인 줄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전도를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공생애 3년 전체의 가르침에 이 전도가 완전히 그 중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제일 처음 불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제자들과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면 사람을 낳게 된다는 말이고, 사람을 얼마나 낳는가, 사람을 낚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르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지난 중간에 주님께서 열두 사도를 따로 세우셨는데 이것도 전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 목적은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필요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도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충분히 부합해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그 충만의 힘으로 전도까지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첫 번째, 중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게 전도 선교의 말씀으로 쫙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갖는 것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가실 것으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복음의 메시지가 완성이 되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셨고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위임하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근본적으로 전도 훈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 누가 전합니까? 성령께서 혼자 하지 않으세요.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세요.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고 아무리 두려움이 많고 어떻게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 즉 전도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철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나타나실 때마다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치신 내용의 주제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수많은 천국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신 것이 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들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들은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부활하신 후에 가르친 가르침이 더 권위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보다 먼저 기록하고 혹 여백이 있으면 십자가 전에 가르친 내용을 기록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부활하신 후에 가르친 내용들은 그 어느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제는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네 권에 다섯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습니다. 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같이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높은 고위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52장에 긴 글을 써서 보내면서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딱 중복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하고 그 다음에 벌써 데오빌로가 이거 받아서 알아요. 이것이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줄 압니다 이미. 그런데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문제를 다시 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당신한테 52장의 긴 편지를 보냈는데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내가 누가복음 마지막에 쓴 것과 사도행전 초두에 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서부터 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한 것만은 당신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도 전도하라는 지상 명령은 예외 없이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마태복음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고 복음서 중에서 제일 길고 거기에 1071절의 절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부활하신 후에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불과 3절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위에는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마디도 기록을 안 하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에 혼돈이 없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주제 하나만 기록하여서 부각시키신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을 앞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마지막 대화에서도 전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40일 후에 내가 다시 가겠다 이런 의사를 비치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 마지막 질문,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질문 한 가지를 딱 꺼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시겠다고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 로마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독립시켜서 다윗의 왕조를 시작하실 때가 이 성령 오실 때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 마음이,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거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너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 안 돼. 그것이 너의 최대 관심사냐? 그렇다면 내가 나의 최대 관심사가 뭔지 얘기해 주지. 그것은 성령이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너에게 얘기해 주지. 성령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고, 나의 최대 관심사는 너희가 성령이 왔을 때 그의 능력을 힘입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너희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바요 그것이 나의 최대 관심사다. 내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이뤄놓은 이 메시지 너희들 말고는 전할 사람들이 없다. 너희들을 전하라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지상명령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 부활하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 속에 무엇을 최대 관심사로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단기, 장기 관심사가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실 거예요. 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최대 단기 장기 관심사들이 다 사실상은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와 일직선상에 놓도록 맞춰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뭘 포기하고 뭐 신학교 가고 전도사가 되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도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직업과 전공과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각자의 삶의 한 현장에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를 주님의 최대 관심사를 맞추어서 증인의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도행전 1장 8절은 해외 선교의 말씀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있었던 지역입니다. 소위 말해서 국내 전도를 강조하신 거예요. 저는 43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선교와 전도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저쪽에만 가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 지역에는 불신자가 없습니까? 우리는 이 지역에 우리 이웃에 우리 가족 안에 전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도고 그렇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개념에는 차이가 사실상 없고 그건 선교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2020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22,259명의 선교사들이 168개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임 사역자로 선교사들 같이 재정 지원받으며 기도 지원받으며 우리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임 전도자는 얼마나 있을까? 영국에서도 보게 되면 교회가 그렇게 많이 문을 닫고 그렇게 하면서도 지역사회를 전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도 해외 선교를 하고 돈을 보내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영국은 교세가 너무도 작아졌기 때문에 어느 전통교단 하나는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5년 동안 교단적으로 4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같은 기간에 813개의 교회를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침례교회가 그래도 제일 나은데 침례교회도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 전도는 무슨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랬죠? 전도를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전도는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내가 절실하게 이 가치를 안다면 어떻게 이것을 남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복음은 사람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영국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 이름은 피터인데 영국 백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2011년 11월 달 영국 추운 날씨 우리 그
상가 거리에 앉아서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은 차가운 벤치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술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앉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 사람한테 이끌어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한참 얘기하다가 뭐 그래도 제가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다음 주 주일날 10시에 내가 차를 가지고 여기 올 테니까 당신 여기에서 나를 만날래? 나오겠대요 자기가. 그 주일날 갔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아이고 얼마나 술 냄새가 나는지 교회 안으로 데려 들어가기도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긴 얘기입니다만은 2주 전에 우리 집에 왔다 썼어요. 영국에서. 제가 지난 주일날 영국에서 여기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7년 반 동안 술을 입에다 안 댔대요. 그리고 나한테 명함을 하나 딱 주는데 뭘 주는가 하니까 내 나라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 파이낸스 회사, 이건 무슨 금융 회사의 CEO 사장 명함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피터는 전에 영국에서 전설적으로 알려진 금융과학에서 일하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술에 빠져가지고 계속 너무 헤맸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뭐 여러 과정입니다만은 하여튼 신앙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술을 끊고 우리 제가 나가는 교회 같이 나가고 늘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아주 그냥 옷도 말끔하게 입고 쫙 온 거예요. 그 명, 야 피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기가 런던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 재활원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예, 도왔는데 그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재활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금융과에서 일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엄청나게 그 사람들 술독에 빠졌던 사람이라 가지고 자기가 조금 정신을 차린 이후에 그런 것을 열어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 사람은 직원을 300명을 두고 일하는 큰 금융회사의 지금 회장이래요. 나이는 43살밖에 안 된대요. 근데 가서 피터가 그 집에 거기 가서 이제 도우면서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 피터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술을 이기게 하고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회장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죠. 나중에 통성명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피터예요. 그럼 당신이 우리 금융계의 레전드, 전설인 그 피터냐?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지만 내가 그렇다. 아 그러면 여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지금 내 나라를 띄어서 이 사람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지금 10년 동안 숫자를 안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잘 되겠냐? 그러니까 그건 염려 없대. 다 잘할 수 있대요. 아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뭘 기도해 줄까? 그러니까 이거 사업 잘 될 건 기도하지 말고 그 자기한테 그 회사를 띄워준 그 CEO가 잘 되도록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바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그 재활원에 가서 돕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잘 안 먹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 잘 먹히는 거예요. 그 사역이 잘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어진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삶이 달라지고 삶을 회복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드라마틱하지 않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은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은 내가 나에게 주신 이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선물 받은 사람은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애들한테 선물을 줬는데 감사합니다 하고는 서랍 속에 넣어놓고 1년 내내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건 엄마 아빠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꼭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다 좋지만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는 데까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정말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이 정말로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전달을 못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신칭의가 한 기둥이었다면 또 하나의 기둥은 만인 제사장 설이었습니다. 그때는 성직자만 성경을 볼 수 있고 성직자가 아닌 사람은 성경을 보지 못하겠어요. 천주교가 특별히 그랬어요.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 17살짜리 윌리엄 헌터라는 사람이 1500년대 말에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17살짜리가 화형을 당해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너 성경 읽으면 죽일 거야. 화형을. 윌리엄 헌터가 나는 그래도 성경을 읽을 겁니다 해가지고 사람들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17살을 태워서 죽인 것이 그게 그때의 천주교의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이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말씀은 그 후에 나옵니다. 그렇게 만든 그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다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 목적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계십니까? 이렇듯 루터가 훌륭한 신학적 발견을 하여서 교회를 갱신했지만 그러나 주로 앞부분만 강조하고 뒷부분을 강조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요절이에요. 마틴 루터가 제일 좋아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0절을 읽어야죠. 그 다음 10절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행하게 이 말이 나오니까 루터가 이것을 슬그머니 뒤로 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루터를 맞춰야 되겠어요? 루터가 성경을 맞춰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신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제 여러분이 주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요건을 받아놨으니 이젠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힘을 잃고 불신자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신앙과 행실이 일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행실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행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전도에는 말로 하는 전도가 있고 보여주는 전도가 있는데 말로 하는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말로 하는 전도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말로 하는 전도 말고 다른 전도가 있습니다. 그게 보여주는 전도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전도 방법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1976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하나 통과가 됐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쓴 폴 바우즈 박사는 뭐를 가지고 박사를 땄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하는 논지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당연히 전도하기를 바랐겠지 했는데 그 바오스 박사의 발언은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 보고 너는 때를 얻었지 못 얻었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인의 책무를 다하라 하고 말씀한 것 이외에는 바울 서신 어디를 봐도 바울이 전도하라 선교하라 단기 선교하라 뭘 해라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처음 듣고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말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바울 서신을 한 자리에 앉아서 한번 쭉 다 읽어봤어요.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역시 폴 바울스 말이 맞다. 전도하라고 쓴 것이 그거 말고는 다른 데 없어요.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전도를 전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울은 수없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십시오. 불신 이웃을 향하여는 선행을 행하십시오. 이 얘기를 너무너무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선행을 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때에 전도의 효과가 저절로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중에 제일 좋은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는가 하면 내 삶이 변한 삶을 보여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제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할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우리들로부터 보여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과 사랑과 선행의 삶을 보인다면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싶어질 것입니다. 복음이 삶으로 드러날 때에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삶을 가장 중요한 전도 수단으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전도 주제 전체를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쓴 책이 있는데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저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전도에 쓰임받지 못할 성도는 아무도 없다. 전도의 실패는 절대 없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추수하는 사람도
귀하게 보시지만 추수하는 사람보다 눈물을 흘리며 얼굴 벌개지고 무안을 당하며 씨를 뿌리는 사람을 더 칭찬하신다.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 첨부 해가지고 여기 적어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살 수 있으면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아서 이 종교개혁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동시에 지금의 교회의 교회개혁과 갱신을 위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교회에게 힘을 주고 생동함 있게 돌게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도 말고 또 다른 것이 성경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 전도하고 삶으로 보여주어서 미완된 종교개혁을 완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